보증금은 한 1억 5천에 기타 비용도 3천을 예상해 할 거야. 그래,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간신히 시작은 할수 있겠는데, 예. 월세 한 달에 100만 원씩 감당해 낼수 있을까 몰라? 걱정 마. 거기 매장 위치가 좋아서 매상은 장담할 수 있어. 망하면 네가 책임져.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나은수 할머니예요. 어머, 아,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 하나 마나 댁하고는 상관없고 잠깐 나좀 봅시다.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지. 얼마나 시동생을 아끼는 양반인데. 그래, 이왕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것도 좋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주제넘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 서방님을 넘봐요? 저도 제가 주제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은서 할머니의 잘난 서방님을 넘봐서 죄송하고요. 지금 나하고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렇게 듣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저한텐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심이면 우리 서방님 넘보지 말아요. 아니, 택도 알잖아요. 얼마나 조건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섰는가. 조건만 좋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결혼이야말로 최고의 조건 아니었을까요? 아, 그거는 뭐 전에 우리 동서가 이별하긴 했어요. 인연이 아니다 보니까. 저하고도 인연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한텐 인연인지 아닌지 그것보단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있어요. 대체 우리 서방님 어떻게 꼬드겼어? 그러게요. 제가 재주가 좀 좋은가 봐요. 이건 농담이에요. 늙은 일 갖고 놀 셈이요? 감히 어떻게 그러겠어요. 단지 형수님으로서 시동생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린 시동생도 아니고 쉬운 넘은 시동생 재혼에 이러시는 건좀 지나치다 싶어서요. 나한테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시동생이라 그래요. 외람되지만 그 사람도 결혼에 실패했고 저도 이 나이 먹도록 혼자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봐도 좋겠죠. 그런 만큼 두 사람 더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앞으로 남은 세월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이것 봐요. 우리 서방님 아직 한창이에요. 얼마든지 젊고 이쁜 여자 만나서 자식도 낳고 새 가정 이룰 수 있어요. 젊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아서 죄송해요. 그리고 자식들이라면 이미 있잖아요. 이것 봐요. 사람이 염치가 있고 주제를 알면은 물러나야지요. 이건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러는 거예요? 저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어른들 비유도 잘 맞추고 싹싹하다는 소리는 좀 들었어요. 죄송해요. 이럴 땐 이쁘게 봐달라고 아양도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잘안 되네요. 나이값을 톡톡히 하는구려. 앞으로 나이값은 할게요. 그러니까 잘좀 봐주세요. 골프가 재밌으세요? 한때는 재밌었죠. 근데 요즘은 재밌어서라기보다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승마가 재밌죠? 아닌가요? 아니, 전잘 모르겠어요. 뭐 원래 운동에 소질도 없고요. 그래도 한 가지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함께 할수 있죠.
형수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형수님이 저한테 기대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기대를 저버려서 죄송하지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나이를 먹었다는 건 그런 면에서는 좋네요. 아마 나도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반대에 부딪히면 많이 서글프고 비참했을 거예요. 아, 혹시 우리 형수님 만나셨어요? 제가 고자질하길 바라진 않으시죠? 그럼 그냥 모른 채 해주세요. 그분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한 번쯤은 말리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괜찮으신 거죠? 그럼요. 뭐 솔직히 이 나이에 뭐가 겁나겠어요. 그런 면에서 난 우리 올케가 참 고마워요. 우리 기훈이가 어떤 여자를 데려왔대도 말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혼들은 왜 해요? 나쁜 사람끼리 만난 건가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났지만 서로가 나쁜 사람이 돼가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것처럼요. 난 좋은 사람 만나서 첫 단추 제대로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랬으면 합니다. 그대 답은 좀 실망인데요. 평생의 환상이 실현되려던 참이었던 거 잊으셨어요? 영철 씨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